하와이의 전통춤 훌라입니다. 아니 여기 훌라로 관절염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누구예요? 저기 저 선생님이에요. 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얘기 때문일까요?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비처럼 가벼운 몸놀림을 보니 관절염의 관자도 모를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걸음을 걷다가 모서리에 한번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무릎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무릎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포자기를 많이 했죠 그런 거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더 나빠지겠다는 생각을 들었죠 저는. 50대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극복을 위해 부담 없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훌라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그냥 내가 무릎을 건져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훌라춤을 추면서 이겨낸 것 같아요 제가. 박신자 씨의 관절염 극복 노하우는 7, 80대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네요. 굳어있던 몸이 좀 유연해지고요. 허리를 동작을 많이 돌리는 것을 하니까 좀 부드러워지고 동작이 격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생기고 더 좋지 않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팔도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고요. 예로부터 척추나 관절에 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훌라춤 같은 그 느린 템포의 춤은 또 이 관절의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훌라춤이나 이런 댄스는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댄스 테라피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훌라 하면 우아한 손동작을 떠올리기 쉽지만 하체를 사용하는 스텝이 다양합니다. 아니는 힙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돌릴 때마다 골반이 움직이면서 허벅지도 같이 움직여요. 무릎을 굽힌 상태로 동작을 이어가는 것이 포인트. 일단은 힙을 밀면서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 하나. 힙도 밀면서 왼쪽 다리 앞으로 약간 세워가면서 정리해요. 디테일한데요. 따라해보면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동작. 보면은 모든 관절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훌라의 기본 스텝에는 장걸음이 많아서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춤추지 말라고 무릎에 지장이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면 무릎이 튼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는데 지금은 무릎 안 아파요. 관절염 극복에 도움이 못 이긴다고 된 또 다른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뼈는 근육을 못 이긴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근육량이 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량. 한 5년, 6년 됐어. 뒤로 걸으시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뒤로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로 걷기 시작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두렵지 않은 박신자 씨. 대단하시네요. 뒤로 걷기가 정확히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만 계속 걷다 보면은 관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한쪽 방향으로의 근육만 계속 쓰게 되는데 반대로 뒤로 걷게 되면은 균형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걷는 것도 좋지만 뒤로 한 번씩 걸어보는 것도 관절 균형을 맞추는데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꽃은 식습관 관리가 아닐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리 바빠도 매 식사 시간마다 꼭 지키고 있다는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귀리밥 챙겨 먹기입니다. 귀리밥. 밥 대신 귀리를 드시네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귀리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살이 찌면 무릎이 아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더 이상 여기서는 찌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도 중요하니까는 저 귀리밥을 주로 자리 먹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반찬에도 관절염 극복 비법이 녹아 있다네요. 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는 관절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을 억제해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리고추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무릎 관절이나 또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는 비법인데요. 브릿지 자세는 다리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무릎도 시원해지면서 골반도 시원해져요. 스트레칭의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 유지. 그와 브릿지 자세 하면서 오는 똑같이이나 15번씩 세트 하면은 아침에 상쾌해. 허벅지 근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